말씀해주신 이 라우루산이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이 라우루산이라는 코코넛 오일에 있는 이 성분이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 같은 식용유에는 발견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코코넛 오일을 드시는 것이 적합할 것 같고요. 명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과도한 섭취는 이것도 기름인지라 예, 금하셔야 되는데 하루에 1일 권장량은 큰 수저로 3수저 정도입니다. 한 사람이 드실 수 있는 분량 꼭 지켜서 드시면 건강하게 뇌혈관 건강 계속 지키실 수 있습니다. 진짜 맛있다. 지금 이 비빔밥에도 코코넛 오일이 한 스푼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야 이거 좋은데요? 네. 향이 진짜 좋아요. 참기름보다 윤기가 더 잘 흘러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까지 참기름에 익숙해져 있지만 이 코코넛 향이 살짝 뒤끝에 남아있는 게 너무 이렇게 매력적이에요. 이국적이고 하루에 한 끼당 한 숟가락씩 먹으면 되겠네요. 세 끼에 나누어서.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 앞에 이게 여기서도 약간 코코넛 향이 나요. 진짜요? 이게 뭐예요? 후식까지 책임질게요. 달콤하게 즐기는 코코넛 오일 바나나 좋습니다. 바나나, 우유, 코코넛 오일 그리고 약간의 꿀만 있으면 준비 끝. 바나나는 듬성듬성하게 잘라 준비하고 우유와 코코넛 오일, 꿀까지 믹서에 함께 부어주세요. 그 상태로 마시기 좋게 잘 갈아주면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코코넛 오일 바나나 주스 완성입니다. 입맛 없는 여름철 맛있게 즐기고 뇌 건강까지 챙기세요. 빨대가 멋있어요. 어머나! 향긋하다 바나나. 선생님 드시지만 말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아, 이거요. 네. 여기에도 맛있다. 코코넛 오일을 넣은 거예요. 코코넛 향이 나죠? 여기다가 네네. 살짝 코코넛 나요. 오일 한 스푼 정도를 넣었는데요. 이게 지금 황금 그렇죠? 비율로 딱 맞춘 것 같아요. 두 네. 향이 되게 적절하게 나네요. 진짜 네네. 맛있다. 아 예, 코코넛 오일은 간에서 빠르게 이제 분해되면서 케톤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케톤체는 예전에는 뇌의 영양분으로 뇌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영양분은 포도당밖에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렇게 애들 알고 계실 텐데 바로 이 케톤체가 제2의 뇌세포의 영양제라고 발견이 되고 있는 예, 물질입니다. 그래서 뇌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성분들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역시 좀 활용도가 좀